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멋지게 해보는 거야 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지요? 세월이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한숨소리, 힘 빠지는 소리, 또 안 될 거야 하고 한숨 짓는 소리나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아직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또 날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한다면 그건 어른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멋지게 해보는 거야,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예쁜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We're Going on a Bear Hunt입니다.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곰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표지에는 아빠와 어린 세 아이들이 어디론가 신이 나서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강아지와 함께 표지 뒷부분에서 따라오고 있네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을 법한 곰을 잡으러 갑시다, 숲속으로 갑시다, 바로 그 스토리가 책이 된 건데요. 어떻게 곰을 잡는다는 건지 노래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re not scared. 우린 곰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큰 걸 잡을 거예요. 우와, 오늘 정말 멋진 날이네요. 우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온 패밀리가 신나게 곰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아주 우거진 풀숲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Grass. Long wavy grass.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위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통과할 수도 없네요. Oh no. 이를 어쩌죠? We've got to go through it. 이런 그냥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Swish, swash, swish, swash, swish, swash 하면서 그 풀숲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 are not scared.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자 하고 있는데요. A river. 이들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A deep cold river. 아주 깊고 차가운 강이었습니다.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강물을 타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 밑으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그냥 걸어서 헤엄쳐서 헤치고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은 또 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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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ash 하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함께 이 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했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 are not scared.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낸 이들 앞에 나타난 건 진흙창이었습니다. Mud. Thick, oozy mud. 아주 두껍고 질척질척되는 진흙창이었습니다.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위로도 아래로도 지나갈 수 없고요.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그냥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은 또 힘을 모아서 squel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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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elch 하면서 이 진흙창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 are not scared. 하고 노래하는 가족 앞에 이번엔 커다란 숲이 나타났습니다. Uh-oh. It's a forest. A big dark forest.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어떡하죠? 이 숲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또 닥쳤지만 이 가족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숲을 뚫고 지나갑니다. Stumble trip, stumble trip, stumble trip 하면서 이 깊고 어두운 숲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다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re not scared. 그런데 이번엔 이들 앞에 커다란 눈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Uh-oh, a snowstorm. A swirling, whirling snowstorm.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위로도 밑으로도 지나갈 수가 없고요. We've got to go through it. 그냥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눈 폭풍이 부는 것을 열심히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nna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 are not scared. 그런데 곰을 잡으러 가자고 노래를 하던 이들 앞에 드디어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Uh-oh, a cave. A narrow, gloomy cave. 아주 좁고 어두침침한 동굴이었습니다.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곰을 잡으러 왔으니까 위로도 밑으로도 통과 못하고요.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들 가족은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팁. 하면서 살금살금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What's that? 저거 뭐지? One shiny wet nose, two big furry ears, and two big goggly eyes. 반짝반짝한 코에 털이 북실북실한 두 귀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눈을 가진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It's a bear! 곰이잖아. 이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큰 곰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식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Quick! Back through the cave! 동굴 밖으로 도로 나가! 팁토 한 다음에 거루마 나 살려라 하고 눈폭풍이 날리는 곳으로 숲속으로 또 진흙창으로 강으로 풀숲으로 이들은 죽어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Back through the snowstorm, woo, back through the forest, stumble trip, stumble trip, stumble trip, back through the mud, squelch, back through the river, splash, back through the grass, swish, swash, 하고 도망을 간 다음에 집으로 왔거든요. Get to our front door. 앞문으로 빨리 가. Open the door. Up the stairs. 문 열어. 위로 올라가. 했는데요. Oh no. We forgot to shut the door. 문 닫는 걸 깜빡했네. Back downstairs.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shut the door. 했는데, 간만에 차이로 곰하고 맞닥뜨릴 뻔했습니다. Back upstairs, 다시 2층으로 올라가. Into the bedroom, into bed. 침실로 가서 침대 속으로 들어가고 under the covers, 이불 덮어. 하고 온 가족은 놀라서 이불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on a bear hunt again. 우리 다시는 곰 사냥은 안갈 거야. 하면서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스토리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도 건너야 했고, 진흙창도 지나가야 했고요. 바람 부는 곳, 또 갈대밭이 가득한 곳, 숲속도 지나가야 했고요. 때로는 으시시한 동굴도 지나갔어야 했는데요. 이 스토리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We've got to go through it 입니다. 위로 올라타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요. 밑으로 지나갈 수도 없고요. 꼼짝없이 get through 해야 됩니다.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팔을 같이 걷어붙이고 힘을 내서 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이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도요새라는 노래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저 말없는 솔개보다 높이, 저 벼싸이 참새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도요새, 도요새, 그 몸은 비록 작지만 가장 높이 꿈꾸는 새.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세상이고 또갈 길은 더 멀겠지만 다 같이 용기를 내서 가보자고 말해주는 우리 부모, 우리 어른이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커도 너무나 큰 곰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혼비백산해서 걸음아 나서려 하고 도망을 쳤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와, 너무 무서워. 다시는 안갈 거야 하고 웃으면서 끝났지만 이 가족은 밤이 지나고 또 새날이 밝아오면 What a beautiful day. We are not scared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도 많이 지치고 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또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옆에서 힘껏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고요. 꿈꾸고 또 도전하면서 살아가자고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